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024년도 6월 5일자 기사입니다. 유죄 트럼프 힐러리 감옥행 거론, 측근들도 사법 보복 동료. 유죄 평결 이후 트럼프 측 불에는 불, 노골적 언급. 트럼프가 이제 화났네요. 오늘 11월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자리를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 이후 본인과 측근들로부터 상대 진영을 겨냥한 노골적인 사법 보복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현지 시간 보수 성향 방송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말한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자 전직 국무장관을 감옥에 넣는 것이 정말로 나쁠까? 정말로 끔찍할까라며 자신의 승리한 2016년 대선에 맞붙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겨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그들 지지자들은 그것을 하길 원한다면서 그들 클린턴 전 장관을 포함한 정적들에게 감옥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유치하네요. 유치하고 좀 더티하죠. 정치 보복을 아직 당선도 안 됐는데 지금 언폴 놓는 거예요? 뭐예요? 아주 자신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은 클린턴 전 장관이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미국 매체들은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TV 토론 때 이메일 스캔들, 국무장관으로서 기밀상을 담은 업무 관련 소동을 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일로 곤욕을 치른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처벌을 언급했지만 집권 기간 클린턴 전 장관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각지의 급찰 등에 몸담고 있는 공화당원들에게 민주당 인사들을 표적 수사, 기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원들이 장악한 하원의 모든 의원회가 소환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가, 공화당 소속인 모든 검사가 필요한 수사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정치와 권력의 모든 측면이 마르크스주의의 정면을 맞서고 이들 공산주의자를 물리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제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NYT에서 보낸 메시지에서 지금은 이름 없는 전국의 공화당 검사들이 민주당원을 기소함으로써 이름을 날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 군의 한 명으로 거론되는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공화 플로리다는 지난달 31일 X에 지금은 불에 맞서는 불로 싸워야 할 때라고 썼습니다. 그 성경말 불,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을 인용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뜻이 아니죠.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습니다. 유무죄의 결정 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늘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아 누가 보든지 세계에 누가 보든지 그 트럼프가 성매매한 그 포르노 그 배우한테다가 그렇게 자기 회사 돈으로 그렇게 한 것이 또 그것을 또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나서 증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자기 죄를 기억을 안 하고 이렇게 참 행포를 부리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정치판은 세계 어느 나라든 정치 보복이 오가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총을 겨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막 분하기만 해요. 자기 그 재판을 받게 된 행실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합리화에 능하며 자기를 비판했던 반대측에 먼지털기 조사를 해서 구속시키겠다는 짓은 동서양을 물론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흔한 정치적 추접스러운 작태예요. 트럼프 당선이 되면 힐러리 큰일 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5일자 기사 유죄 트럼프 힐러리 감옥행 거론 측근들도 사법 보복 동료 이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